안녕하세요. 게임어비누 편집자 SM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 중인 회오리 사격 빌드업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선 저는 번개 화살에서 회오리 사격으로 넘어왔는데 예전보다 저점이 많이 올라와서 빠르게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회오리 사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략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나샷 스타터 가이드 이후에 다른 젠들은 그대로 두고 번개 화살 사링크를 회오리 사격 사링크로 바꿔줬어요. 이후 패시브도 거의 그대로 유지해주는데 여기 보이시는 관통도드만 제거해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회오리 사격은 관통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엔 생존보단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치명타 빌드로 조금씩 바꿔주시면 되는데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패시브는 사실 저번 번개화살 가이드와 거의 동일하고 관통을 챙기면 안 된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도 될 정도고요. 4차 전직은 집중점과 장거리 사격 두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찍어주세요. 여기 주얼 하나가 보이실 텐데 탁월한 학습이라는 아이템이에요. 이 자리에 탁월한 학습을 넣어두면 동그랗게 구역이 설정되는데 이 반경 안에 총 4개의 주요 패시브가 할당되어 있으면 희귀 몬스터 처치 시 20초 동안 해당 몬스터의 속성 하나를 뺏어오는 주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맵핑을 진행하며 보이는 노란색 몬스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딜이 올라갈 수도 있고 탱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우린 보스킬이 아니라 많은 모팩을 쓸어 담는 것에 집중해야 하니 커런시가 모인다면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장비는 고유 아이템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리체의 매듭과 조련 붓작을 사용 중이고요. 조련은 한쪽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수정 반지에 부족한 스탯과 저항 생명력을 채워주셔도 무관합니다. 장갑에는 그림자와 먼지라는 아이템인데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배율 등등이랑 광란이라는 효과가 붙어 있는데 적을 처치할 때마다 왼쪽 상단에 처치 수를 보여주면서 일정 킬수마다 각종 버프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으론 날라 캐시를 사용 중이긴 한데 시험 삼아 사용해 본 것뿐이니까 여러분은 무난한 이속 저항 생명력 신발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해본 체감으론 만화별임의 치명타 시 권능 충전, 격분 등을 아낄 수 있고 인내 충전으로 물리 피해 감소와 저항도 적당히 가져갈 수 있어서 나쁘지 않게 사용 중이에요. 그리고 목걸이는 현재 무난한 스탯의 생명력 등이 붙은 목걸이를 사용 중인데 다른 부위의 고유 아이템이 워낙 많다 보니 생명력을 챙기기가 힘들어서 사용하는 것뿐이니까 여러분은 하이리의 진리를 채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갑옷과 투구는 전부 생명력 저항 주문 피해 억제 확률과 6링크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통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타 공격 시 원소 피해 정확도, 투사체 속도 등등을 챙겨 주시면 되고 활도 동일합니다. 척추활 상하색 활에 원소 플랫 치명타 확률 공격 속도가 적당한 걸 구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구매가 힘들거나 직접 아이템을 제작해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거래소에서 한 가지 원소 피해가 분열된 활을 구매한 뒤 증오 진노 분노 에센스를 사용해 높은 원소 피해와 전미엔 공격 속도, 치명타 확률을 제작해 옵션을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젠 세팅을 보여드릴 텐데 현재 제가 사용 중인 날라 캐시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난 전직의 경우엔 처음엔 맞이의 간수를 통해 팅크를 사용해 줬는데 조금 애매하다고 느낀 부분이 많아서 원시 사냥꾼 전직을 해준 이후 마무리 타격을 사용 중인데 목걸이의 하이리의 진리를 사용하신다면 마무리 타격보단 주문 피해 억제 확률, 맹공 획득, 격분 충전 하나당 회피 증가, 마법 특수 플라스크의 효과 증가 등을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빌드업 과정에서 아틀라스 패시브를 어떤 식으로 가져갔는지 알아볼 텐데 저는 떠도는 킬 노드를 통해서 맵의 티어를 올리는 걸 우선적으로 잡았지만 숙련자가 아니라면 티어가 올라감에 따라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니 저 티어에서 레벨을 꾸준히 올리면서 에센스를 병행하며 부가 목표를 꾸준히 채우고 이후 지도 드랍 노드와 빗기 노드를 통해서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빨맵에 진입한 후론 총주교 노드를 찍어줬습니다. 이때부턴 맵핑만 꾸준히 해도 간단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재단이 생성되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1순위로 섬뜩한 몬스터가 보이면 눌러주시고 이후엔 보스를 선택해주세요. 플레이어에게 영향을 주는 옵션은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팁으로는 보조신 아보라스를 수확해주시면 용암지대에 면역이 되는데 이걸 꼭 챙겨주셔야 총주교 재단 파밍하는데 위험한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엔 지도모드와 빗기노드를 수정해서 군단 쪽을 찍어줬습니다. 맵 클리어링이 워낙 좋고 탁월한 학습 때문에 희귀 몬스터가 많을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파밍 난이도도 꽤 낮은 편입니다.
다만 맵 레이아웃을 꽤 거르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선호 지도에 사구 여러 개와 성곽 유적 하나를 찍어두시고 비범한 집중 모드를 찍어주시면 맵은 거의 끊기지 않고 수급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스펙이 부족하시면 탐광 노드 중에 여기 보이시는 에너지 가득을 찍어준 뒤 지도장치에서 니코를 선택해 주시거나 녹슨 아황사념 각 충석을 사용해 주시면 맵에 들어가 보이는 아황사념을 눌러주기만 하셔도 이동속도 피해 증가 최대 저항을 받아서 본인 스펙보다 훨씬 강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후에 스펙을 올린 뒤 극단적인 고고학을 통해서 탐험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탐험 몬스터의 스펙도 꽤 높고 모드를 잘 거르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이후엔 심연 토샷, 라이오나의 토샷 등등 빌드업을 넘어갈 방향성이 많지만 현재 파밍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커런시를 모아서 헤드헌터를 구매한 이후 빌드를 정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